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뉴스입니다. 정부의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발표가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전시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바이오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해 2032년까지 3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초격차 기술을 가진 선도 기업을 대형 제약사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강원도와 인천 송도 등 다섯 곳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가운데 생산은 물론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대전시가 선정돼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